그렇다면 정확도는 얼마나 될까요? 무작위로 달걀 30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싱싱한 것은 아래로 가라앉고요. 상한 것은 위로 뜨는 신기한 달걀 구분법. 그런데 그 중에서 애매한 높이에 떠있는 달걀들 발견. 달걀의 높이는 신선도와 비례한다고 하는데요. 달걀이 오래되게 되면 수분이 지속적으로 증발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지게 되면서 소금물에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물로 상한 메추리알도 가려낼 수 있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메추리알들을 소금물 속으로 투하시켜 보는데요. 가라앉았던 녀석들은 속까지 알찬 반면 떠오른 녀석들은 속까지 부실하게 짝이 없는데요. 소금물로 상한 것들 골라냈다고 버리시려는 건 아니겠죠? 상한 달걀과 메추리알, 알뜰히 쓰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상한 계란이나 메추리알을 깨놓고 찬물을 틀어 거품을 낸 뒤 싱크대 배수구를 닦아주면 되는데요. 계란이 휩쓸고간 거름망을 꺼내 보니 반짝반짝 음식물때가 쏙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냉동실만 믿고 얼려둔 고기 한 덩이쯤 모두 있으시죠? 꽝꽝 얼어서 냄새도 안 나고 이리 저리 봐도 상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전자레인지가 답입니다. 살짝 해동만 해도 상한 고기가 무엇인지 간단히 구별할 수 있다는데요. 녹이고 나면 상한 부분이 하얗게 변하는 돼지고기와 소고기.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신선한 고기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닭고기는 어떨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뽀얀 우유빛깔의 닭. 상한 달걀 속을 갈라보니 살코기 껍질 할 것 없이 어두운 색으로 변합니다. 신선한 닭과는 한눈에 봐도 구별이 가능한 정도인데요. 다른 음식보다 쉽게 상하는 생선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렇게 눌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한 생선은 살의 탄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눌러도 빨리 복구되지 않는데요. 아가미 안쪽이 검게 변한 것도 오래된 생선이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 음식 피하는 법만큼 중요한 음식 신선하게 보관하는 법. 먼저 달걀은요, 숨구멍으로 쓰이는 둥근 부분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두면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고기를 냉동 보관할 때는 기름이 있으면 되는데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기 표면에 식용유 등의 기름을 바르고 한 번 먹을 분량만큼 나눠서 포장해주면 됩니다. KBS